있습니다. 오늘만 사는 홈쇼핑 라비오 쇼핑. 반갑습니다. 완판유정국군의 완유 이순희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어떤 홈쇼핑이 이렇게 벚꽃을 날리는 야외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것도 귀여운 오마이걸과 함께 합니까? 자, 오늘 긴말 필요 없고요. 오늘 제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라디오 쇼핑에서 소개해드릴 상품 오마이걸의 애장품이죠. 보드 잡는 보드게. 그리고 오마이걸 바나나의 샤인 CD 애교장입니다. 오마이 보드게임, 오마이 바나나, 오마이 시리, 오마이걸의 애정품과 사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채 오마이걸 멤버들의 여가를 책임져서 손때 묻은 추억의 보드게임. 바나나 알러지가 있어도 바나나 우유는 먹을 수 있다. 오마이걸 바나나의 GPS타임 시리 5자. 사실 여러분 다같이 모였을 때요 보드게임만큼 재밌는 거 없잖아요. 맞아요. 오마이걸 애장품 보드게임은요 청취자분들 한 분 선정해서 드릴 거고요. 오마이걸 바나나 사인 CD는 지금 열어본 거예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다 선물입니다. 오늘의 판매자님이신 오마이걸이 직접 오늘 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드게임 뭔가요 이거? 네. 아 이거는 저희가 데뷔하기도 전에 네? 저희끼리 다같이 숙소를 딱 산다고 결정이 됐을 때 네. 다같이 마트에 가서 돈을 네. 모아서 산 거예요. 와 이거 레어템이네요 그러면. 네 완전. 그러면 이 구입을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가 4년 전? 3년 전? 손대가 네. 그러면 잔뜩 묻었겠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요 앞에 다 사인을 직접 해줬어요. 네 맞아요. 와 이거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근데 사실 맞아요. 보드게임이 시간 잡아먹는 게임이잖아요. 아, 그렇죠. 요거 게임 한 번 도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네. 새벽까지 요 네. 새벽까지 해요 진짜. 밤을 새면서 다 되는 네. 보드게임인데 네. 여러분 그냥 보드게임이 아니라 네. 오마이걸 사인 CD. CD가 친필 CD. 여기도 아, 사인도 있고 사인도 있고. 네. 그럼 여기서 게임할 때 누가 제일 잘합니까? 새벽까지 한다고 하는데 누가 제일 잘해요? 아 지금까지 아 승부욕 있다 승부욕 네. 있어. 누가 잘합니까?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효가. 네. 뭐 이거 그러면은 거의 네. 밤새면서 하다 보면은 진짜 더 돈독해질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약간 게임 제목이 도둑을 잡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사람 한 명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부욕이 불타오르거든요. 네, 불타오릅니다. 저 요거 사실 어떤 청취자분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나요? 우리 오마이걸. 대가족이신 분들이 가져가시면 설날이나 추석 때 같이 게임으로 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거 지금 하다가 싸우지 않습니까? 싸움은 안 나요. 싸움은 안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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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은 안 나는데 네. 이제 보물을 이제 숨겨놓는 게 있거든요. 아. 그 부분에서 이제 표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네. 아. 네. 연기가 들어요. 연기를 잘해야 돼요. 사실 우리요 명절 때는요 지금 집안에서 빨간 그림 맞추는 게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렇게 뭐 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싸운다고 하는데 요 게임 하면서 그날 뭐 설거지 누가 할까 정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도 게임도 진짜 저 CD 저의 사인 저게 있는 게 그러니까요. 뭐 저걸 갖고 싶네 저. 맞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얼마지? 얼마 주고 샀죠 우리? 비밀이에요. 우리 가격 거래는 아니라 말이야. 혹시 오마이 비밀의 정원 우리 정원 안에 있잖아요. 아, 네, 우리 가요광장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요 네. 받고 싶은 분들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돈 받는 거 아니고요. 왜 나한테 필요한지 간절함 담아서 문자 간절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알려드릴게요. 샵8910번이고요 짧은건 50원, 긴건 100원, 어플콩, 마이키, 깨톡은 무료입니다.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받아가시는 거지만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문자 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오마이걸 유닛 바나나 네. 사인 CD 5장 요건 현장에 계신 분들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CD 따끈따끈한 새 노래 담기고 맞죠? 네. 네. 효정, 비니, 아리씨 셋이 유닛으로 네. 팀으로 이름이 오마이걸 바나나. 네, 맞습니다. 요 바나나 알러지 어떤 노래인지 살짝 소개 좀 부탁드려요. 홈쇼핑처럼. 네,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라는 곡은요. 바나나를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원숭인데 네. 그 바나나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는데 슬퍼. 완전 슬프죠. 너무 슬펐는데 바나나가 우유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곡입니다. 근데 약간 그거 보니까 이수진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왜요? 뭐든지 10시 잘 드시잖아요. 아파도 드시고. 알러지 있어도 먹고 아파도 먹고. 먹지.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언제 들으면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활기를 또. 그쵸.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외우고 싶을 수 있는데, 그거를 되게 발랄하게 순화를 했어요. 맞아요. 네. 신나는 곡으로 들을 수 있더라고요. 저 오늘 아침에 바나나 먹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사인은 언제 해주신 거예요? 우리 오마이걸 분들? 사인은 저희가 또 오는 길에. 아이고 세상에. 네, 그 또 진짜 따끈따끈한 사인 CD네요. 따끈따끈. 제가 만져볼게요. 진짜 뜨거워, 뜨거운지. 아, 뜨거워! 네, 여러분. 잉크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오마이걸 바나나의 사인 CD. 현장에서 과연 어떤 분들께 드릴지. 또 오마이걸 도둑 잡는 보드게임 가져가신 분 누굴지. 노래 듣는 동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부탁드릴게요. 또 라이브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와,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